선풍기 모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스타트 모터 블럭을 연결을 하고요. Program starts. Start motor. Run program.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딱 1초만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길게 작동하고 싶으면요. 뒤에 숫자 블럭을 이용하면 됩니다. 5를 한번 붙여 볼게요. Program starts. 5초간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10초간 작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뒤에다가 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모터를 5초 동안 더 움직여줘. 그러면 총 10초간 움직이겠죠? Run program. 그런데 만약 5초나 10초가 아닌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한반복 블럭을 사용하면 됩니다. Program starts. Forever repeat start. Start motor. Repeat end. Run program. 정지 명령을 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모터가 회전하게 됩니다. 정지해 볼까요? Stop program. 이번에는 차단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Program starts. Turn left. Wait. Turn right. 차단기가 올라갔다가 3초 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코드입니다. Run program.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지금 초음파 센서가 달려 있으니까 초음파 센서에 뭔가 감지되면 그때 차단기가 작동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살짝 수정하면 되겠죠? 비교할 수 있도록 아래에다 연결을 해볼게요. Wait until 언제까지 기다리는데 초음파 센서에 뭔가 감지될 때까지 기다려줘.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왼쪽으로 움직이고 3초 후에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코드를 연결해봤습니다. 현재는 작동을 안 하고 있는데 초음파 센서에 가까이 하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로봇은 처음으로 기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어와 기어가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힘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빨간색 LED를 켜고 계속 회전시켜 보도록 해볼게요. Program starts. Controller red light. Forever repeat start. Start motor. Repeat end. Run program.